If you wanna meet, talk to me. Don't be hiding behind your screen. I got too much stuff to do for you to be so rude. Said you like real conversation, but you don't know how to make them. Nuh-uh. From my point of view, I don't see how this is fun for you.저는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왔고요. 액토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레트로 키보드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타건감도 진짜 약간 레트로 느낌이에요. 피아노처럼 이렇게 탁탁 올라오거든요. 괜히 신나게 타이핑을 치게 되면.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다이얼이 있는데 이게 그냥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면 따단! 이렇게 키보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진짜 제 마음에 들었던 건 이 포인트 키캡인데요. 대박 귀엽죠? 얘가 맥북, 뭐 아이패드, 핸드폰 다 페어링이 가능한데 저는 일단 이 거치대를 쓰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써볼게요. 짠! 4시간 연강이 끝났고 너무 배고파서 지금 리조또 시켰어요. 투움바 리조또를 주말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또 시켰습니다. 하러 가요. 오늘은 스터디 끝나고 수업 두 개 들으면 일정 끝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제 감성적으로 나오겠지? 면담까지 마치고 학교 끝. 혹시 권혁씨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혹시 지금 제가 이걸 찍어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이번 코스 첫 번째로 세 가지.
메인을 체조 때지 안 쉬고 준비해 주고요. 중학생들 데리고기 때문에 미팅에서 미팅 내용도 안전한 데리고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르가 아이스크림 준비해드렸고요. 그 아래쪽에는 바지한다 바나나. 아니 너 왜 이렇게 빨갛게 나와? 빨개. 엄청 빨갛다. 제가요. 커플 진정제예요? 아니 제가요. 선물을 우리는 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꽃부터 받으세요. 꽃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너무 이렇게 보면 어른 같은 다음이었지만 해가지고 그럼 이제 디저트를 먹어봅시다. 굿모닝은 9시부터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일어났고 지금은 8시 37분이에요. 이제 스터디 끝났고 밥 먹으러 갈게요. 근데 저 오늘 목이 쉬었어요. 왜지? 어제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비 안 와 이제. 비 안 오잖아. 천둥도 안 치잖아. 점심은 오랜만에 포케 시켰어요. 오늘 비 오고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아까 스터디 하는데 막 천둥 번개 치는 거예요. 이런 날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줄였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가끔 얘가 너무 캐주얼하다 싶을 때만 얘로 바꿔서 끼려고요. 이제 3시부터 스터디라서 저는 스터디를 하고 올게요.
드디어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7시 반입니다. 배고파요. 너무 가까이 왔어. 어제는 스터디 끝나고 나서 그 제가 일하는 학원에 교재 검수해서 보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전까지 그거 끝내고 네, 한 1시쯤 잤습니다. 이렇게 뻗쳤죠.